오늘은 아빠랑 한번 밭에 와봤어요. 어제 쳐놓은 쉘터 날라갔나 안 나갔나 봤더니 아주 잘 있네요. 양지바르게. 그래서 입구를 어디로 하고 창문을 어디로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아빠 말씀은 이쪽은 정남향이지만 산이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차라리 동쪽 이쪽 뚫리거나 아니면 뒤에 이쪽 바닷가 쪽에 시야가 시원한데 이쪽은 약간 북향이라서 걱정하셔서 지금 고민인데 지금 쉘터처럼 출입구는 정남향이고 저 왼쪽에 벽면 쪽을 통창이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그럼 동쪽 창 보고 그래서 북향 쪽으로 창문을 하나 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이렇게 아버지께서 고추대 여기를 가장 튼튼하게 박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한번더 박아주고 계십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네. 이게 시멘트가 있나 예, 봐. 좀 밀려 내려왔나 봐요. 생각보다 이게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울타리는 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네요. 옆집처럼. 아빠가 해주신대요. 됐어. 오, 많이 들어왔습니다. 좋았어. 됐어. 잘하고 계십니다. 하늘 봐요? 예, 하늘 보겠습니다. 우와, 예쁘다. 예, 누워 계시니까 시원해요, 아버지? 오냐? 오냐. 이렇게 캠핑장 가려면 이게 반나절 밸린데 6만 원이거든. 우리 6만 원 번 거야, 오늘. 좋지? 토요일날 와서 이제 여기다가 내 텐트도 여기다 하나 치놓고. 좋지 뭐. 응? 딱 정남향이니까 여기가 지금 그늘 딱 치고 좋아요. 바람은 슉 이렇게 불어가고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한 바람 불죠? 아 좋죠. 야 아빠도 텐트 가져와서 치세요. 여기는 식당용으로 쓰고 누우려면 자기 텐트 들어가는 거고, 그죠? 여기 뚜껑 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은. 하늘을 가버려도 되나? 여기다가 잠깐만. 아이고 너무 모기장 환기시켜야 되니까 거기만 모기장은 뭐해 양에 비다 들어오는데 아 어젯밤에 날라갈 줄 알았더니 안 날라갔어요. 있는데 어느 시장이요? 강화. 아, 풍무시장 거기? 응. 어. 나 거기를 간 이유가 나는 이거 아빠는 먹으려고. 뭐야? 회덮? 아니, 밴댕이. 밴댕이. 나는 이거 회. 먹으려고 거기 간다니까. 아, 그러시구나. 맛있게 드세요. 땅 가서 풀몇개 뽑고 와서 식사하신 이 기분? 노동 희승계 와서 이름은 지었다고. 어, 풀풀 뽑았어. 뽑았다고. 알았어. 아, 아따, 아저씨. 어째 그렇게 또 위험한 데로 가셔? 아저씨. 왜 위험한 데로 가시냐고.